아, 뭐 잡아먹으라는 것 같은데 욕조 들어온다. 뭐 뭐가 어항 들어 어항. 아니 눌러야 돼 눌러야 돼. 잠깐 움직였어 방금. 개구리 소리 났어. 개구리 소리 났어. 개구리 소리. 개구리? 개구리? 와 이거 뭐야? 하나 둘 셋. 와 이거 뭐야? 문어라서 직접 요리를 해 드시면 됩니다. 이거를요? 무슨 소리야? 이게 어떻게 요리를? 요리, 아 얘는 요리 그거 안 될 것 같아. 얘는 대체수 말도 할 것 같은데 거의. 대화를 할 것 같아 우리랑. 얘 맛만 먹으면 나 헤드락해서 나 바로 다운 시킬 것 같은데. 일정표에 적혀 있었죠? 네. 석식상 넣어주세요. 뭐야? 뭐 상을 넣어요? 바로 여기서 먹어. 석식상. 석식상. 석식상 들어오세요. 오 가렸다. 아, 뭐 잡아먹으라는 것 같은데 욕조 들어온다. 뭐 뭐가 어항 들어 어항. 오 마이 갓. 형 움직여요? 와, 왜? 와, 왜? 오이씨. 와, 오늘 형이 늦게 오기만 해요. 와, 어 움직여. 움직여, 씨 움직인다고. 움직여? 진짜 늦게. 진짜 있어. 깜짝 놀라 이런 거. 나 이거 너무 싫어. 살아있어. 살아있어. 오, 움직이는 거 아니야? 잠깐만, 잠깐만. 아니, 눌러야 돼, 눌러야 돼. 뭐야, 무슨 뭐야? 잠깐, 어, 움직였어, 방금. 개구리 소리 났어, 개구리 소리 났어, 개구리 소리. 개구리? 개구리? 자, 걷어주세요. 열어요? 네, 열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와 이거 뭐야? 하나 둘 셋. 와 이거 뭐야? 강원도 동해안 주민들한테 문어는 정말 귀한 음식인데요. 그쵸? 네. 그리고 지금이 시기적으로 대문어가 가장 많이 잡힌다고 하는데요. 미쳤다. 그래서 갓 잡아온 대문어라서 직접 요리를 해드시면 됩니다. 이거를요? 무슨 소리야? 이거 어떻게 요리를? 요리, 아 얘는 요리 그거 안 될 것 같아. 얘는 대체수 말도 할 것 같은데 거의. 대화를 할 것 같아 우리랑. 얘 맛만 먹으면 나 헤드락해서 나 바로 다운 시킬 것 같은데. 몇 킬로예요? 22킬로래요. 22킬로요? 와. 들어봐 악수 한번 해요.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얘랑 진짜. 악수 한번 하자. 악수 아니 가위바위보 진 사람 드리기. 오. 오. 안 되면 진 거. 와. 와 오늘. 대통이다 진짜. 진짜. 와.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. 나 이거 진짜. 나 가위 낸다. 그럼 나는 주먹이 낸다. 자 그럼 나는 보정이 낸다. 계속 비자. 안 되면 문어 가위바위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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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진짜. 예. 마음을 곱게 쓰셔야지 다들. 하나 빼기 할래? 어, 콜. 오케이. 하나 빼기. 어, 떨려. 씨. 안 내면 문어 가위바위보. 하나 빼기. 오! 오!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자, 일로 처음이길래 그랬다. 자. 내가 바보가 있어. 지금 그 대신 빨리 할게.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. 하나 빼기. 아! 정신이 살아있네. 살아 있다. 나 빨리 들어. 머리 잡아, 머리 잡아, 이거. 머리요? 다가서 머리 잡아줘야지. 얘 머리가 나보다 한참 커. 야, 한 다섯 배 되는 것 같아. 그, 저기 먹는 것 같다 그러는 거 아니야. 얘도 잘생긴 애야. 진짜 우리. 우와. 이해합니다, 이해합니다. 뭐 빨리. 저 사람들이 저 막 애 이럴지 모르는데 빨리. 진짜 이거 실제로 보면 이럽니다. 어쩔 수 없어, 진짜. 실제로 이거 어마어마해요. 저희 겁쟁이 아닙니다. 어. 이거 저희가 3,500원에 팔 테니까 라면이랑 바꿔주세요. 어, 크게 나, 크게 나. 잡았다, 큰 다리 잡았다. 아, 이거 들기가 힘들겠다, 이거. 힘이 다시 들어갔어. 힘이 나보다 세. 근데 이거 현실적으로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억울하네.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, 진짜.
야 배고프다 야. 아 야 밥 좀 먹자. 뭐 말씀드리기 현실적으로는 문어 이제 숙회 하나 일단 하고 그러니까 그 저 문어물에 그냥 문어 좀 넣어가지고 라면. 그 다음에 약간 고추장 있고 그래서 약간 좀 매콤하게 제육처럼 할 수는 있거든요. 오! 약간 우리 무침. 그리고 여기 버터 있네. 문어 버터구이 하자. 버터구이 하고 김치 삼합으로 좀 먹으면 되고 야,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? 아, 완벽하지. 준비 끝. 그럼 좀 뿌릴까? 뿌려보세요. 빡빡빡빡. 네. 더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다 하면 안 돼. 형. 형. 네? 너무 많아. 형, 소금 다 부어야 되는 거 아니야, 그냥? 너무 많아, 너무 많아. 부어야지. 소금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형. 다 부으라고? 어. 해봐, 한번. 아, 일단 해봐, 닦으면서. 종물할 것 같은데, 아니야? 문어 전이. 문어 전이랑? 우와, 저 매콤. 또 떨어졌다. 확실히 미치워. 노은이 형이 아빠라 그런지 잘 씻기네. 문어도 잘 씻겨. 여기도 그래줘. 근데 정훈 형도 세게는 못 만지네. 무서워. 이제 빨래라고 있다. 빨래하듯이 하라 그랬어요. 그래 그래. 형 소금 더 줘? 더 있어? 다 버버려 그냥. 어차피 씻을 거 아니야. 이제 없어요. 다 다 넣은 거. 네. 언제 또 대왕문어를 씻겨보겠어. 그치. 네. 살면서 별로 할 수 없는 기회들을 일방일에서 많이 해. 아! 이거 뭐야! 한번 들어볼게. 우와! 우와! 우와, 샤워다, 샤워, 진짜. 형, 나까지 샤워시켜. 아니, 아, 잠깐, 형! 가져놨어요! 아니, 왜? 인호가 이럴 줄 알고 또 방수되는 옷을 입었네. 그러네. 아! 우와. 야, 이거 봐. 점액 봐. 야 이제 늦자. 못 닦겠다 이제 더 이상. 그냥 이 정도 해가지고 탈라면 그냥 지금 탈라자. 먹자 그냥. 어휴. 인우야 들어가지야. 네 자, 들어간다. 천천히. 무겁 떨어 천천히. 문우야 잘 가. 천천히. 오케이. 우와. 자 불 파이어. 요가 파이어. 우와. 오케이. 야 진짜 먹음직스럽겠다 이따 꺼내면. 와 장난 아닙니다. 색깔이 약간 주황색을 바뀌면 꺼내야 될걸? 30분 끓이래, 30분. 아, 30분을 끓이래? 문어 다리 두 개면 되겠네. 입고 있어요? 우와, 색깔 봐. 우와, 빨개졌다. 30분을 삶아라 그랬다고? 한 30분 삶아야 돼, 안에까지 익으려면. 이게 부드러울 것 같은데, 오히려? 썰어줄까? 먹어볼래? 아, 진짜로. 먹어봐. 저로 봐봐. 닫아봐. 먹어봐. 생으로도 먹는데 저 초고추장 뭐. 있잖아. 그거 찍어 먹어봐. 종훈이 형 이거 하나 먹어볼래? 먹어볼게. 나 먹어볼게. 와. 다 들어가 이게? 어때 어때? 어때요 형? 어때 어때? 와. 와 왜 왜 왜? 왜 뭔데? 자. 아까 소금을 좀 많이 넣긴 했거든. 진짜 더 빨아있어야 돼. 이제 끓이면 괜찮아. 아, 끓이면 돼. 큰 거 크게 갖고 와요. 네네. 네, 사장님 이 정도면 될까요? 아니, 내가 시장에서 저기 문어 파는 청년 사업가 같은데? 예. 어우, 좋아. 아, 잘하시네, 사장님. 야, 이거 문어 써는 것도 요령이 생기네. 재밌는데? 버터 녹여. 와, 녹네, 잘 녹아. 와, 잘 녹아. 당연한 거 아닙니까? 뭐? 지금 버터 됐어, 버터 다 됐어. 문어만 줘, 문어 좀 줘. 됐어. 가보자. 하나. 가볼까요? 조금 너무 잘 맞네. 야, 너 많이 늘었다, 야, 전. 이거는 조금
어 실패 많이 하더니 전 되게 이상했거든 얘. 그치. 어. 김치볶음밥이에요? 1박 하면서 요리가 늘어. 어. 어우 제대로. 아 역시. 어우 제대로인데. 야 그거 맛있겠다. 그죠 깻잎 같은 거 싹 싸 먹어 맛있겠는데 그지. 기가 막히겠다. 아 얘 빨리 와야 되는데. 대파. 대파 썰어야지. 아니 아니 됐어 됐어. 왔어. 와 진짜 먹음직스럽다. 아 좀 더 달달했어야 되는데 지금. 우와 진짜 그럴싸하다. 와, 와 우리 많이 늘었어. 그럴싸하다 그럴싸해. 자 일단 라면부터 먹어볼까요? 잘 먹겠습니다. 네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라면이다. 와. 볶음 짬뽕 같아. 아, 약 그죠? 약간 매콤하게 했어요. 어? 와, 진짜 짬뽕 느낌이다. 문어 넣었다. 안 부러웠어, 진짜 맛있었겠다. 야, 문어 하나 갖고 이렇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구나. 다 문어 들어온 거잖아요. 솔직히 맛있다. 진짜 제육 느낌인데 약간 좀 고기가 아니고 문어인 것 같은? 어, 대단한데? 맛있다. 명예에다가 와 라면을 한번 야 이거 진짜 부자들만 하는 건데 이거? 이거 내가 울릉도에서 진짜 직접 가져온 거야 이거? 여덟 번 얘기했어 여덟 번 지금. 이거 내가 울릉도에서 직접 가져온 거야 이거? 여덟 번 얘기했어 여덟 번 지금. 명예 라면 먹어봐. 와. 아 미리 먹었어. 인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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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진짜 그냥 김종민이네. 김종민 이건 명예 라면은 김종민 조합이네요. 야 이 조합 괜찮네. 인구야. 네? 뭐 입맛에 좀 맞아? 형. 여긴 축제예요 축제. 문어 아. 대왕 문어 축제. 아 예. 인구가 요즘 제일 맛있는 거 하나 주워봐. 종민이 형 라면. 인구야? 진짜? 네. 맞아. 맞아.